별거 아니잖아. 웬 녀석이냐? 아하, 난 로기님이시다. 죄 없는 공룡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지. 야! 아니 이 녀석이? 하하. 조금만 쉬었다 가자 타요. 응? 그럴까? 저기 그늘이 있는데 저기서 쉬었다 가자. 그래, 그게 좋겠다. 딩딩. 어휴, 이제야 좀 쉬겠네. 응? 와! 무슨 일이야, 로기? 난 가시덤불이 밟았어요. 힝, 아파라. 어휴, 많이 아팠겠다. 그러게, 다들 조심하는 게 좋겠어. 네, 공주님. 어? 여기 또 가시가 있잖아. 얘들아, 여기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길다란 가시가 있어. 응, 고마워, 가니. 어? 근데 이 가시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 그러게. 가시가 길쭉한 게 엄청 위험해 보이잖아. 신기하게 생겼네. 으아! 저건 공룡이야! 어? 아, 조식 공룡이잖아. 어? 어, 뭐지? 바보 공룡인가? 팀? 아, 여기 있다. 이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이야. 여기 보니까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에 있는 긴 가시와 등에 나 있는 골판이 주요 특징이래.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머리랑 뇌가 작아서 공룡들 중에서도 똑똑하지 못한 편인가 봐. 되게 뇌가 호두할 만하잖아. 으이야, 바보 공룡 맞네. 아이 참, 로기. 우와, 신기하다. 그래도 가시 달린 꼬리가 엄청 강해 보여. 그러게, 정말 재미있는 공룡이다. 팅팅.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잘 있어, 스테고사우루스. 이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아까 그 바보 공룡 소리잖아. 뭔가 이상해. 스테고사우루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우리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공룡도 뭐 별거 아니잖아. 그러게, 완전 재밌잖아. 어? 우주 해적들이잖아. 어떻게 스테고사우루스가 괴롭힘 당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다. 이번엔 나한테 맡겨 타요. 레이 공주님, 저 녀석들 혼 좀 내게 저 좀 변신시켜주세요. 그래, 로기. 알았어. 얍! 루프릴, 루브릴, 루프릴, 루! 얍! 하! 좋았어. 기다려라, 이 악당들. 로기님이 나가신다. 얍! 웬 녀석이냐? 아하! 난 로기님이시다! 죄 없는 공룡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지! 야하! 아니 이 녀석이 어디 있는 거지? 헤헤! 못 찾겠지? 네, 모습을 드러내라! 하하! 소원이라면! 으차! 야호! 맛이 어떠냐? 하하! 이 녀석 두고 보자! 야호! 다들 봤지? 이 로기쯤의 활약을! 대단해, 로기! 헤헤, 이 정도쯤이야! 헤헤! 스테고사우루스, 괜찮아?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보여. 그나저나 우주 해적들이 또 나타날 텐데 큰일이네. 걱정 마세요, 레이 공주님. 우주 해적이 나타나도 저희가 물리쳐 드릴게요. 저희에게 맡겨만 주시라고요. 맞아.
이 바보 녀석들! 너희들은 악당의 수치다! 면목 없습니다, 대장. 어쨌든 레이 공주가 공룡별에 있단 말이지! 네, 맞습니다. 엇들에! 당장 공룡별로 이동한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 이번이야말로 레미 공주를 납치하고야 말 테다!